완강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오는 고난이 됐던 고통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귀신 옆차기 하는 소리는 안 믿는다라는 이런 일념으로 완강히 거부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거부를 하고 고집을 피우니까 제 자식이 생겼는데 제 자식한테 고난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되신 인연의 손님이신데 하시는 일을 좀 또 잘 사업이 좀 잘 되시게 하시는 목적을 병행을 해서 안 좋은 운 원래 해운에 들어있는 우리 저 제갓집 손님께서 저 삼재도 원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도 혹은 지금 하시는 일에 뭐 조금 풀리지 않으시는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 고사 목적으로 재수도 조금 받으시고 또 올해 한 해 또 어떤 조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 없이 잘 풀어나가시도록 하는 조금의 어떤 그 테마 같은 그런 일을 같이 병행을 해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금일정성 지극정성 금전에도 금전대가 한다. 금일정성 한다. 내가 받으소서 받으소서 금일정성 지극정성 발언한다. 병원년이라는 12월 11생에 문서에도 다 세수 주시고 네. 받으소서 받으소서 금일정성 지극정성 한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금일정성 지극정성 세수 대통을 자 세수 세수가 대통을 주소다. 자 후보머리가 날아가도록 속표가 나겠다. 이 집에 세수 대통이 자 문서에도 세수 주시고 네. 제가 가장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집사람이 저를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셋 다 아빠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부끄러워요. 뭐 아빠가 어때요? 이래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자격지심을 조금 갖고 있었던 부분이지 애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저 듣는 데는 표현한 적이 없고 그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고 고마운 부분입니다. 제자의 길을 똑바로 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조금만 가질 수 있는 부분 욕심을 반만 줄이고 그리고 제자는 일단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덕을 많이 쌓고 어느 사람 도와주다 보면 그 올바른 제자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신령님이나 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아마 죽을 때까지 가도 정직한 부당으로 살다 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과 나와 그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저 사람한테 다가가고 이 신적인 능력은 정말 일부분이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교감이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저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참되고 올바른 제자니까 그리고 협박하지 않고 겁박하지 않고